자, 인사하러 수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건축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체크를 하려고 합니다. 200페이지 하겠는데요. 이 건축법은 총 7개 나오죠. 7개 나오면 좀 내용은 쉽게 나온다고 볼 수 있으니까 5개 이상은 좀 마치도록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약집에 있는 것을 위주로 하면은 충분히 그 정도 맞출 수 있도록 구성했으니까 요약집을 위주로 하십시오. 자, 200페이지 보죠. 먼저 이 건축법의 재정 목적이 나오는데요. 상단 1절. 재정 목적은 가볍게 읽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 건축물의 대지 기준, 구조 기준,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이 네 가지를 규정해서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미관을 향상시켜서 공공목적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으로서 이 건축법에는 그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을 미리 밝혀두고 있는데요. 주의할 것은 용도적별 건축물의 용도 제한, 규모 종류 제한과 용도적별 건폐율 용도 최단도, 이것은 건축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국토계획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이제 금방 건축법의 목적, 재정 목적을 보니까 건축물의 대지 기준, 구조 기준, 설비 기준, 건축물의 용도, 이런 것들은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용도적별 그 말로 하면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주의하십시오. 그 다음에 200페이지 하단부, 자, 건축법의 적용 범위. 이 건축법은 적용 대상물로서 건축물과 대지와 그 다음에 공작물 등이 있고요. 그리고 한 장 넘어서 보면 적용 대상 행위로서 건축행위, 대순행위, 용도 변경 행위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자 합니다. 200페이지 먼저 적용 대상물로서 바로 건축물의 뜻은 알아주십시오. 이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에 정착해 있는 공작물 중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지붕. 그래, 지붕과 기둥 할 때 과자 있다 또 한번 치세요. 과자가 키포인트죠. 그래, 지붕과 기둥이 있고 지붕과 벽이 있고 지붕과 바로 기둥 벽이 있으면 건축물이죠. 반드시 무엇이 필수적인가? 지붕이다. 이렇게 그래, 이렇게 지붕이 있어야 됩니다. 지붕이 반드시 있어야 건축물이죠. 그래, 기둥만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공작물이 부과해요. 그리고 벽만 만들었다, 이렇게 벽만 그래도 공작물이 부과합니다. 반드시 건축물은 지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지붕과 기둥 있다든가, 지붕과 기둥 그리고 벽이 있다든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야 건축물이 있죠. 반드시 필수로 지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과자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과자에 따라 중요표, 그리고 이 고가의 공작물 중 점포차고 그리고 창고, 사무소, 공현장, 지하에 그런 것도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이면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그런데 밑에 건축물은 건축물이지만 건축법의 1조부터 끝조까지 전혀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이 있죠. 5개. 이게 시험에 잘 나오죠. 이건 건축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래, 그건 머릿속으로 좀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걸 복사해 가지고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죠. 그 200 이렇게 손 잡고 가서 206페이지 보시면은 건축법의 적용 대상 건축물 나오죠. 206페이지 건축법의 적용 대상 건축물을 용도 분류해 놓고 있는데요. 29가지 있잖아요. 그 이 206조, 207조, 208조 쭉 있습니다. 209조. 이게 바로 건축법을 적용받는 건축물이죠. 이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치려 놓은 건데 이걸 기억할 것인가? 이건 기억해야죠. 이건 기억해야 되는데 이 많은 것이
다 건축법을 적용을 받는 건축물인데 다섯 개만은 건축법을 전혀 적용받지 않는다. 이렇게 다섯 개. 다섯 개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지정되어 있는 지정문화재, 임시로 지정되어 있는 가정문화재, 이 둘 다 건축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철도 선로 부지 안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그 다음에 플랫폼, 철도 선로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철도 궤도 사업용 급수급유 급탄시설, 이런 것들은 건축법을 전혀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공장의 대지 안에 옮기기 쉬운 것으로서 콘텐을 위한 간이창고, 하천법에 따라 지정되어 있는 하천구역 내에 따라 설치하는 수문조작실 다섯 개. 그러나 이 박스 밑에 창고를 보면 밑에 철도시설인 철도역사 같은 거, 전통사찰, 전통건축물, 군사용 건축물, 지역주민자치센터, 대지에 정착된 컨트롤 용한 주택, 이런 것들은 박스 안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건축법을 적용할까요 안 할까요? 한다. 이거 오로지 넘으셔서 이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된 건축물이 있고 부속 건축물이 있는데 부속 건축물 뜻은 알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같은 대지 안에 이렇게 주된 건축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된 건축물의 그 이용과 관리에 필요해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시켜서 축조된 그런 것들을 부속 건축물 하죠. 자, 그래 이 말이 다시 그 분리된 부속 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로 이용 관리에 필요한 건축물을 뭐라고 한가? 부속 건축물을 한다. 분리된 그 말 대신에 붙어 있다 이렇게 표현해서 나온 바 있는데 그럼 틀리겠습니다. 붙어 있다 이걸 부속된 부속 용도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틀려요. 그다음에 거기 층수에 따라서 건축물의 명칭이 달라지는데요. 고층, 준초고층, 초고층 건축물 의미를 꼭 새겨두셔야 되죠. 고층은 몇 층 이상인가? 30층 이상. 30층을 기준으로 해서 한 층마다 보통 4m로 계산하니까 만약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것들은 높이로서 층수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3, 4, 12. 그래 120m. 120m. 높이가 120m인 건축물도 초고층. 그냥 고층 건축물이고 층수가 30층 이상도 바로 고층 건축물입니다. 초고층 건축물은 층수는 50층. 높이는 그것 5, 4, 20, 200m 이렇게. 그렇죠? 이 두 가지 꼭 머리 떠드시고요. 그다음에 준 초고층 건축물은 고층 건축물 중 무엇을 제한 것인가? 초고층 건축물. 그러면 보통 30에서 층수는 49층까지 이 정도를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가로 2번 대지의 뜻이 나오는데 이 대지 하나의 대지를 의미하죠. 건축법상 이렇게 하나의 대지가 특정되어야 이 대지에다가 건축물을 건축하게 될 때에 바로 건폐율도 용적률도 적용해서 건축물의 규모를 바로 확정해서 건축하죠. 이때 건폐율은 항상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에서 100% 곱해서 산정하고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곱하기 해서 100%. 다만 이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는 그 건축물의 지하층, 지상 부속용 주차장, 그다음에 그 피해나 안전구역, 그다음에 대피 공간 이런 것들이 있다면 포함합니까? 제합니까? 제하죠. 지주 PP. 자, 이와 같이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해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하나의 대지 면적이 특정돼야 되는데 이때 하나의 대지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하나의 대지라고 하는 것은 기억나시죠? 뜻이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다. 즉 한 필지가 곧 하나의 토지다. 하나의 대지다 이거죠. 그래 이 한 필지의 경계는 일반 토지는 지적도에 그리고 산은 임야도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축처 1200분의 뭐 1 이렇게 500분의 600분의 뭐 1 이렇게 축적이 있을 것인데 이 한 필지 한 필지는 바로 이 도면상에 딱 표시되어 있어요. 도로가 있고 이렇게 필지가 있다 그러면 이 한 필지 한 필지가 이 한 필지 크기가 1000m다 그러면 이 한 필지가 곧 하나의 대지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 말이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한 필지 구비해 가지고 그것을 하나의 대지로 바로 확정해서 건축물을 건축해서 사용하죠. 그래 이게 원칙인데 외적으로 이 두 필지를 합해 가지고 아니면 세 필 다 합해 가지고 하나의 건축물로 아니 하나의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 나와 있죠. 이제 바로 원칙은 한 필지가 하나의 대지가 되는 것이지만 외적으로 두 필지를 합해서 세 필지를 합해서 그 이상의 필지를 합해서 건축법상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경우가 여섯 개가 있다. 건축법에서 바로 그리고 또 여기 봐보세요. 한 필지 일부 한 필지 일부가 있는데 이 한 필지 이거 한 필지 일부만 일부만 하나의 대지로 할 수도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또 두 필지가 있다. 두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느냐? 다섯 개가 있어요. 몇 개가 있다고요? 다섯 개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빼버렸죠. 그냥 여섯 개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만 여기다 정리해놓고 있는데요. 자, 이번 기회에 이 내용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떠할 때는 이렇게 두 필지 이상의 필지를 합해서 하나의 대로 할 수 있는가? 거기 1번 하나의 건축물을 둘 필지의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를 하나의 대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 이렇게 원칙은 한 필지가 하나의 대지로 인정되어져서 바로 건축물 건축을 이용하고 있는데 예조로 이렇게 두 필지에다가 이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는데요. 이 두 개의 필지에다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게 됨으로써 이 건축물이 두 필지 걸쳤다 그러면 건축법상에서는 이게 뭐 천정부터다 이게 천정부터다 그러면 이걸 합해서 하나의 대지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한데 두 번째 어떠할 때도 또 두 개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병이 불가능한 그 말이다 체크해.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중 다음 세 가지 사유 때문에 즉 각 필지의 지번 부여적이 서로 달라서 지번 부여적이 줄 것이고 축적이 서로 달라서 축적이 다 줄 것이고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않아서 그다 줄 것이고 연속되지 않음으로써 바로 합병이 불가능하다라고 할 때 그러나 건축법상에서는 하나의 대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대지의 용을 효율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어떤 요건이 충족돼야 하나의 대지로 인정할 수 있냐? 각 필지의 소유자도 같고 소유권의 권리관계가 같은 경우에 한해서만 하나의 대지로 인정해 주지 각 필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르면 죄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의 대지로 인정을 해줄 수 없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자, 이 어떤 지역에 토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도면 보니까 도로가 있고요.
필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필지가 이렇게 있는데 또 여기 도로가 아니라 구가 있답시다. 구가 또란 구가 있고 그리고 자 이렇게 필지들이 있는데 여기까지만 도면 보니까 여기는 문화동 이쪽에는 뭐 건국동 이렇게 통이 달라요. 그리함으로써 이쪽 블럭의 땅하고 이쪽 블럭의 땅은 바로 지번 부여지기 서로 다릅니다. 지번 부여지기. 그래서 여기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 땅도 A 것이고 이 땅도 A 거예요. 이렇게 소견이 같아. 이땅 면적은 500제곱미터. 이땅 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이 땅하고 이 땅은 A가 자기 땅일지라도 바로 이 땅과 이 땅은 지번 부여지기 서로 다르다면 합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합병. 1. 할 수 있다. 2. 없다. 할 수 있어? 없어요? 합병할 수 있어요? 이 땅하고 이 땅은 지금 문화동이고 이 땅은 건국동인데 그래서 지번 부여지기 서로 다른데 합병이 가능하다? 여러분들 급합 안 해? 아직 공부 안 했나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했을 거라 생각하고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 법이 어느 정도 이해가 돼 있어야 이 내용이 빨리빨리 이해가 되는데 이때쯤 되면 이제 공부가 됐으니까 의사소통이 되겠다 싶어서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 법에 대해서 공부를 좀 안 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그 법 공부했죠? 공부했을 걸. 그 법을 공부하면 공간 정보의 구축에 관련 법률, 공간 정보법 약자로 해. 그 법을 공부하다 보면 이 필지 떠떠 나와 있죠 그게 필지. 필지란 용어의 정의 보면 나올 거요. 필지란 해가지고 필지 앞에는 뭐가 숨어있을까요? 앞에는 그래 그건 기본이야 일리. 그래서 한 필지란 그 말이에요. 한 필지 한 필지. 이게 지적도상 하나의 구경이 딱 잘라졌다 이렇게 이걸 필지라고 필지 뭐라 한다고요? 필지 한 필지란 그 말. 필지란 그 말은 한 필지란 바로 토지의 등록 단위 하나의 토지의 등록 단위를 말한다 이렇게 공부했을 건데 그리고 이 한 필지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도 공부했을 거요. 했나요? 네. 한 필지가 성립되는 요건 성립권은 곧 합병 요건이기도 하죠. 뭔 요건을 갖다고요? 합병 요건. 두 필지를 아니면 그 이상의 필지를 합병하면은 결국 몇 필지가 돼요? 두 필지가 된다고요? 한 필지가 되죠. 합병하면. 그래. 그래. 이때 한 필지 성립권은 그 합병 요건이기도 한데 한 필지 성립권은 공부했죠. 뭐가 동일해야 되냐? 첫째,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 소유자 동일 원칙.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같아야 되냐 지번이 동일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목이 동일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번 부여지기 동일해야 된다. 그 다음에 축척이 동일해야 되고 지반 연속돼야 된다. 지자만 먼저 지반 연속 원칙. 그 다음에 축척이 동일해야 된다. 동일원치. 그 다음에 또 기등기는 기등기, 미등기는 미등기끼리 등기 여부가 동일한다. 그런 거 공부했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서로 다면 합병은 불가능하다 그래요. 뭐가 불가능하다? 합병. 자 그걸 알고 계신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땅하고 이 땅은 A 거다. 현장에 가서 보니까 A 건데 보니까 도면 보니까 바로 문화동, 건국동 이럴 때는 이 땅과 이 땅은 지번 부여지기 서로 다르다 그래요. 뭐가 다르다고요? 지번 부여지기 서로 다르다 이렇게. 지번 부여지기 서로 다르면 이것은 한 필지로서 합병하기 위해서 합병 절차를 거친다 해도 바로 관청에서 합병해 줄 수 없어요. 이건
알겠죠? 합병 된다 안 된다? 합병할 수 없어. 그러나 건축법상에서는 이걸 하나의 D로 인정을 해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하나의 D로 인정해주면 이것을 한 묶음으로 이용해가지고 여기다 1500점부터 대지면적을 1500 잡고 여기다 건평률 적용해서 건물을 이렇게 건축하겠습니다. 그러면 허가 받아갈 수 있는 거 이렇게. 그래 합병은 불가능하지라도 건축법상에서는 하나의 대로 인정을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만약 건축법상 하나의 대로 인정을 못 받는다면 법적으로 못 받는다면 건물에 여기다 가운데다 자기네 땅이라도 배치를 못하게 돼 있어요. 별도로 이용하게 돼. 별도 여기다 바로 별도로 건축물 건축해서하고 여기다 이렇게 별도로 건축해서 이용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의 대로 인정받으면 1500을 하나의 대로 인정받고 만약 이 곳에 건폐율이 건폐율 최든도가 바로 50%다. 그리고 용적률이 200% 적용되는 땅이다. 이 지역의 땅이. 그러면 바로 이 두 개의 필지를 하나의 대로 인정받으면 대지 면적이 1500이니까 바로 확보 가능한 최대 건축 면적은 얼마짜리로 건축물을 건축해서 올려도 되냐? 확보 가능한 건축 면적은 얼마까지 확보할 수 있을까요? 이것의 절반. 그러면 건축 면적은 최대 얼마까지 확보할 수 있어요? 750점부터까지 확보해 나가도 되겠죠? 두 개의 필지를 하나의 대로 인정하면 건축물 크게 건축 면적 잡을 때에 얼마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요? 750. 예? 만약 하나의 D로 인정을 못 받았다. A가 자기 땅임에도 불구하고 현장 가면 선이 거저께서 없겠어요. 포크는 싹 잡아서 평탄 잡아 해놨는데 자기 땅인데. 바로 경계가 없겠죠. 경계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도면 보니까 이렇게 문화동, 건국동으로 나눠져 버렸단 말이에요. 땅이. 그래서 만약 이걸 하나의 D로 인정을 못 받으면요. 이 A라는 사람은 자기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운데 딱 크게 건물 건축할 수 없고 바로 여기 천정부터를 하나의 대로 인정받기 때문에 천에 50%인 500정부터까지만 건축면적 최고 크게 하나 지을 수 있고요. 또 이쪽에 500정부터니까 이것의 최대 크기인 250정부터짜리 이렇게 건축물 두 동을 세워서 별도로 이용해야 돼요. 하나의 대로 인정 못 받는다면. 하나의 대로 인정받으면 건축물을 아주 크게 자기 가운데 땅에다가 750자리를 확보해서 저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때 허가 내준다 그 말이죠. 건축법에서. 자 이렇게 지번 부여지역이 서로 다르다. 각 필지의 지번 부여지역이 서로 다르다. 그런데 소유자는 같다. 무슨 같다? 소유자는 같다. 그리고 소유권의 권리관계도 같다. 그럴 때는 건축법상에서는 하나의 대로 해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그때 건축법상 이렇게 하나의 대로 인정해주는 뭐 허가권자 건축허가권자 뭐 관할 시장에서 구청장 이분들이 그 저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사 그리고 세종시는 특별자치시장 이런 분들이 허가권자인데 그분들이 이 건축법상 하나의 대로 인정해 줄 때 무턱대고 인정해 주겠어 서류 보고 인정해 주겠어요. 서류 보고 인정하겠죠. 이때 하나의 대로 인정받아 가운데 딱 이렇게 크게 건물 질려면은 이 A가 A라는 사람이 이 땅에 대한 거 토지 등기 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처음부터 내야 될 거란 말이에요. 토지 등기상 증명서 발급받아 되면은 이 땅에 그 토지 등기상 증명서를 보면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갑구란이 있고 그 다음에 을구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땅도 똑같겠죠. 갑구란 보니까 소유자가 A 이렇게 써졌어요. 을구란 보니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네요. 이 땅도 보니까 갑구란에는 소유자가 A 이렇게 써졌어요. 그런데 을구란에 깨끗해요. 이때는 하나의 대로 인정해달라고 해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뭐가 서로 다릅니까? 소유권의 권리관계 서로 다르죠. 이때 하나의 대로 인정해가지고 건축물을 가운데 있다 턱 건축도록 허가 내줬다 건축해놨다. 그런데 이쪽에 있는 땅에 대해서 저당권자가 자기 채권 변제 기간 도래했는데 A라는 사람이 변제 못했다 그러면 이 땅만 경비에다 넣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땅만 별도로 소유권이 다른 사람 넘어가 버리면 이 땅에 대한 소유자 건물 소유권자 막 복잡해져 버리죠. 그래서 하나의 대로 인정받으려면
이 땅과 이 땅에 무엇이 같아야 되냐? 소유자도 같아야 되고 소유권의 권리관계가 같을 때만 하나의 대의로 인정해 주지. 만약 이 땅은 갑구라니까 A로 소유자가 나와 있는데 이 땅에 갑구라무니까 소유자가 B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때는 소유자가 서로 다니까 하나의 대로 인정을 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게 중에 비록 건축법에 의해서 하나의 대로 인정을 받으려 할 때에는 두가 요건은 충족돼야 된다. 어떤 요건이 충족돼야 되냐? 각 필지의 소유자도 같고 소유권의 권리관계도 같을 때만 하나의 대로 인정해 주지. 만에 하나 각 필지의 소유자가 다르거나 소유권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면 바로 하나의 대로 인정 절대 못 받는다. 이게 중요하니까 그걸 좀 잘 읽어두시고 또 어찌할 때도 바로 그 공간 정보법에 따라 합병은 불가능할지라도 하나의 대로 인정받을 수 있냐? 여기요. 이 땅은 B 겁니다. 이 땅도 B 거예요. 봐봐요. 그래 이 땅 보니까 천정부터 이 땅도 천정부터인데 이 B가 자기 땅인 것만 이 땅하고 이 땅을 합병해버리면 몇 필지가 될까요? 만약 한 필지가 되겠죠. 그래서 바로 2000년부터를 가지고 건축물을 건축하겠다. 그러면 건폐율이 50% 적용되면 건축면적은 1000년부터까지 확보할 수 있죠. 큰 건물을 지을 수 있죠. 그리고 용적을 또 적용해서 지면 되겠죠. 아 근데 여기 이 비란 3이 이것에 대해서 한 필지를 인정받고자 할 때는 합병 절차를 거쳐야 될 건데 합병을 신청해 보았건만 관청에 가서 시청 구청 구청 가서 합병을 신청했더니 지조가 직원이 이 땅과 이 땅을 보더니만 이 땅과 이 땅은 지반이 끊겨서 합병할 수 없네요. 그래 그래서 지반이 연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합병할 수 없습니다. 그래 뭐 때문에 지반이 끊겼어요? 국어가 있죠. 국어가 국어. 그래서 국어 때문에 이 땅과 이 땅을 합병할 수 없어요. 합병하려면 이 지적되어 있는 이 도면을 국어를 칼로 잘라내고 바로 풀로 붙인다든가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해요 안 돼요? 도면상 붙여야 이게 합병이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없애버려야 그렇죠? 딱 붙여버려야 되는데 근데 이 B의 땅은 법적으로 합병할 수 있어 없어요. B가 그 공무원한테 사정사정에 이거 붙여달라고 풀로 풀로 그럼 가위를 사와라 그럴 거 아니에요. 같이 둘이 한번 해보자고 날색으로. 그러나 법적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아무리 그분이 뭐 사정해도 법적으로 불가능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지반이 연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끊겼기 때문에. 그래 합병은 불가능한데 뭐 하려고 이렇게 자꾸 합병하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이 땅과 이 땅을 하나의 대로 인정받아서 여기다 건물 어마어마 큰 거 하나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 에? 그래 그러면 건축가에 가서 알아보세요. 건축가에서 알아서 한번 해보세요. 건축가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바로 이 땅과 이 땅은 합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합병이 가능하면 한 필지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이때 합병은 불가능하지만 하나의 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말을 잘못했어. 미안해. 그래 하나의 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합병은 불가능할지라도 무엇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요? 하나의 대지로. 그래 하나의 대로 인정을 받으려면은 한 필지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으니까 그럼요. 그렇잖아요. 그래 그때는 바로 그냥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이걸 또 바꿔봐서 내라고 그래. 토지 등기상 증명서 냈더니만이 바로 이렇게 표제부 갑구란 얼굴 안에 표시가 돼 있는데 갑구란에 소유자 보니까 A가 아니라 B 이렇게 돼 있어. 이 땅도 소유자가 B 이렇게 돼 있어. 또 이 소유권의 권리관계도 깨끗해 버려. 이렇게 깨끗해 얼굴 안에 깨끗해. 그랬을 때는 하나의 대로 인정을 해 줄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건축화가 신청해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대로 인정받았습니다. 인정받으면 어떻게 되냐? 이 땅과 이 땅은 한 문구 이제 인정받았기 때문에 2000정미터를 하나의 대로 인정받은 게 지금 2000정미터의 건폐율은 지금 50% 정한다. 그러면 자기가 큰 건물을 지고자 할 때 최대 건축 면적은 얼마까지 확보할 수 있냐? 1000. 그리고 이 2000년부터 대비 200% 용률을 적용된다는 것은 그것의 두 배. 그러면 연면적은 4000까지 해서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4000까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몇 층까지 올 수 있냐? 바닥 면적하고 건축 면적 크기를 일자로 해서 쫙 똑같이 해가지고 올린다면은 4층까지 올릴 수 있는 겁니다. 4층까지.
그러면 크게 바로 천정부터 자리를 여기다 채워버려. 여기 대지에 딱 팍 채워버렸어. 채우면 4층 잘 올릴 수 있죠. 그리고 여기는 빈 땅으로 나누면 돼. 빈 땅. 알겠나요? 뭔 땅으로 나누면 된다고? 빈 땅. 근데 만약 여기에 약간 200을 남겨놓고 900으로만 건축 면적 잡고 올린다. 건축 면적 900 잡고 올렸어요. 그러면 여기다도 별동으로 얼마를 질 수 있냐? 바로 여기도 100. 얼마요? 100. 건축 면적 100 잡고 올릴 수가 있어. 이렇게 더 이상 올리면 안 돼. 자, 이와 같이 바로 집안이 연속돼 있지 않는 경우에도 각 필지의 소유자도 같고 소유권의 여유 관리관계가 같다면 건축법상에서는 하나의 대로 인정을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하시고요. 또 어떤 사유로 인하여 합병은 불가능하지라도 건축법상 하나의 대로 인정받아서 바로 묶어가지고 건축물을 건축에 들어가도록 허용하느냐. 여기 현장에 가서 보니까 여기 보니까 토지는 두 필지인데요. 이 C라는 사람이 여기 천 자기 땅이 있고요. 여기 땅이 있는데 여기는 천이 있었어. 천. 여기는 임야. 그래 싹 밀어가지고 전용 허가 받아서 산지용 허가 받아서 농지용 허가 받아서 싹 밀어놨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경계는 없지 않겠습니까? 폭우를 싹 잡아냈다. 도면 보니까 두 필지야. 그래 한 필지는 지적도에 나타나. 지적도 축척이 600분의 1. 그리고 이것은 산재가지고 바로 1200분의 1 이렇게 축척이 달라요. 그때 이 씨는 자기 땅이라 해서 이걸 합병을 요구했을 때 합병해 줄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합병을 행정하청에서. 이때는 이 땅과 이 땅은 서로 축척이 다르잖아요. 축척이 다르면 합병 못하는 거예요. 그래 이때 합병하려면 이거 보니까 지적되어 있는 땅이 나타나고 이 땅은 임야도에 나타나고 있어요. 두 땅을 합병해 달라고 하면 이 지적과 지근이 임야대하고 지적도를 풀로 붙여야만이 이거에 붙는데 가능해? 안 돼요. 합병 불가능하죠. 그래 합병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공간정보법 따라 합병은 불가능하지만 뭐 하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이 땅을 하나의 대리 인정받아서 여기다 내 땅이니까 건물을 가운데 대표해서 건폐율을 적용해가지고 한동을 크게 올리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 건축가로 가서 알아봐야 된다 이렇게 하겠죠. 건축가 직원한테 알아봤더니 하나의 대리를 인정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무엇을 내야 되냐? 토지 등기상 증명서. 그래 그거 보니까 이 땅과 이 땅 똑같이 C거 을구란도 깨끗하게 돼 있어. 그때는 하나의 대리로 인정을 해줄 수 있다. 이 세 가지를 꼭 알았어요. 어떻든 사유로 두 필지가 합병은 불가능하더라도 건축법상에서는 하나의 대리로 인정을 받을 수도 있는가? 각 필지의 지방 부여지기 서로 달라서 그 다음에 축척이 서로 달라서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해서 합병할 수 없을지라도 건축법상에서는 하나의 대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 각 필지의 소유자도 같고 소유권의 관계가 강퇴야만이 하나의 대로 인정받지 각 필지의 소유자가 다르거나 소유권의 관계가 서로 다르면 하나의 대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3, 4, 5, 6은 가볍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필지가 있는데 이 두 필지에다가요, 여기다 무슨 폐기물 처리소를 설치하겠다라고 여기다 도시군가로 딱 결정고시했다. 그러면 이게 도시군계획 시설결정이 일어났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 시설결정을 두 필지에 걸쳐서 해놨다면 두 필지를 합의해서 하나의 대로 인정받아가지고 여기다 폐기물 처리소를 크게 건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주택법상 여기 봐보세요. 이 주택법상 아파트 건설회사에서 여기 있는 땅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데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데 이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싹 작업해서 사들여 버렸어요. 사들여 가지고 여기다가 천세 아파트 지겠다 해서 주택법상 그 사업계획서 작성하고 도면 쳐가지고 사업계획 승인을 얻었어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주택건설 사업계획서 얻어 주택부대 봉쇄를 건설한 일단은 토지를 인정받았다. 그러면 그걸 하나의 주택단지라고 그래. 주택법에서 도면에 보니까 여러 필지에 여러 필지 그래도 하나의 주택단지를 인정받아버렸다. 주택법상 그러면 건축법상 이것은 하나의 대로 인정이 돼요. 그래서 이 여기 있는 땅 싹 면적 합해서
이거 하나의 대면적 인지하에. 그래서 여기 건폐율이 50% 적용된다 그러면 이 땅 저 땅 다 해보니까 1만 점부터 나왔다. 1만 점부터 나왔다. 그러면 뭐 2만 점부터 나왔다. 그러면 2만 점부터 대비 건폐율 어디냐? 50%라면 건축 면적은 얼마까지 확보할 수 있어요? 1만 점부터까지 확보하겠죠. 1만 점부터를 나눠서 건물을 세우면 되겠죠. 한 동, 두 동, 세 동 올릴 때게. 그렇죠? 그래서 바로 1만 점부터 가지고 101동 아파트는 건축 면적을 바로 100점부터만 쓰고 그래 100점부터 잡고 하면은 몇 동까지 올릴 수 있나요? 100점부터가 아니라 1000점부터 잡고 해도 1000점부터만 잡고 한 동마다 1000점부터 잡고 올리더라도 10동 올릴 수 있겠지? 10동. 자, 그래 주택법상 하나의 주택단지는 건축법상 하나의 대로 인정이 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5번 이 도로 지표 아래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그건 대표로 지하상가 건물을 생각하면 돼요. 지하상가 건물을 건축하려고 지자체장이 인정했어요. 그런 건축물이다라고 인정되어서 건축되는 토지로서 정하는 토지는 바로 그 여러 필지가 거기 지하상가 건물에 맞물려 있다 해도 그것은 건축법상 하나의 대로 인정합니다. 다음에 6번 여기도 자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갖다 주고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건축화를 하는 경우 그 합쳐지는 토지는 하나의 대로 인정이 될 수 있다. 자 여기 예컨대 이 땅이 있는데요. 이렇게 두 필지가 있는데 아직 그 합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땅 주인이 일단 건축화부터 신청해요. 두 필지가 내 건데 여기 딱 일단 바로 건축화를 내주십시오. 그 조건은 다음에 건축공사 다 끝나고 나서 바로 사용승인을 신청해 사용승인이 떨어져 사용할 수 있는데 그때까지는 이것을 합치겠습니다. 합칠 것을 조건으로 건축화를 받아갔다면 그 두 필지 그 이상 필지를 합해서 하나의 대지로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로 어떨 때냐 이럴 때는 이 땅은 A건데 A거다. 이 땅은 뭐 B건데 A가 이 땅을 사들여가지고 지금 건축공사를 한다 합시다. 그때 B한테 잔금을 주지 않아서 이자가 정식으로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은 상태 뭐 사용 승낙서만 일단 급한 대로 받아가지고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친구한테 이 친구가 잔금을 줘야 소유권을 넘겨주겠죠. 그때 이 친구가 언제까지 잔금을 줄 테니까 그때 소유권 넘겨주라. 그런데 나름대로 이 친구한테 잔금 주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했다면 아직 건축가 들어갈 때는 소유권자가 아닐지라도 그런 충분히 합칠 수 있겠다 싶으면 바로 허가를 일단 내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저걸 A가 B한테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하게 되면 바로 사용 승인을 신청할지라도 바로 사용 승인을 안 내주겠죠. 건축공사 끝나고 나서 합치지 못하면 바로 사용 승인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A는 건축공사를 해탈해도 합법적으로 사용을 들어갈 수가 없게 되겠죠. 그리하므로 사용하려면 합칠 것을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그걸 사들여야 될 것입니다. 자, 6번 만약 소유자가 다르면 바로 이 6번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각 필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면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돼요. 같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리모델링은 개정이 되었고 그래서 중요합니다. 리모델링 뜻은 개정됐다. 약자로 뭐라고 나옵니까? 니, 증, 대, 개, 대수선, 증축, 개축. 개축이 하나 추가됐으니까 알아주시고 리모델링이 쉬운 공동택의 그 촉진을 위해서 바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택 건축을 촉진하기 위해서 공동택을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건축 허가를 받아가면은 용적률하고 높이 제한 이런 것들을 폐의 20% 범위에서 완화 적용을 해서 좀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세대 간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 설치 대상은 참고를 읽어보시고 밑으로 내려가셔서
다중형 건축물도 읽어보시고 밑에 별표 주요 구조부 이건 시험에 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기바보 지주 꼭 암기하십시오. 넘어오시고 오른쪽 넘어오셔서 거실. 거실은 그 오작집 이것만 한번 딱 체크하시고 넘어오셔가지고 건축법상 적용 대상 행위가 세 개 있죠. 건축, 대수, 용도명인데 여기서는 꼭 시험에 출제되므로 잘 체크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건축이라는 것은 다섯 가지 행위를 말했죠. 신증, 계제, 이.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꼭 암기. 그 다음에 개별적인 용어의 뜻도 꼭 짝짓 사르셔야 돼요. 신축이 뭐고 증축이 뭐고 개축, 재축, 이전 뭔가. 먼저 이전부터 올라갑니다. 이전은 옮길 일, 그럴 전에서 옮기고 굴려서 세우는 것인데 이전이 되려면 두 가지 건을 꼭 확인해야 돼요. 그 기존 건축물이 있었는데 그 대지 안에서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고 옮겨야 됩니까? 해체하지 않아야 됩니까? 해체하지 않고 그 말 중에 해체하지 않고 다른 대지로 옮겨야 돼요? 같은 대지에서 옮겨야 돼요? 같은 대지 두 가지. 같은 대지에서 위치만 옮겨야 된다. 꼭 아시고 다른 대지로 옮겨야 절대 이전 아니에요. 해체하고 옮겨도 아닌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 증축을 또 먼저 보겠습니다. 증축. 증축을 잘 암기하셔야 돼. 증축은 늘리는 것인데 네 가지 중 하나를 늘리는 거예요. 네 가지를 암기해야 돼.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그 다음에 이제 개축과 재축을 묶어서 비교. 그래 개축과 재축을 묶어서 비교. 개축은 철거했다 포인트. 철거를 했다. 그래 기존 건축물을 인위적으로 부셨다 이걸 철거하는데 철거할 때 전부 철거, 일부 철거 해가지고 그 정전과 같은 범위에서 다시 추가하면 개축. 더 전부 철거하고 더 크게 축소하면 신축 이렇게 알아주시고 재축. 재축은 천재변 그 밖의 재해가 발생했어요. 그래 재해로 멸실 멸실했다. 재해로 멸실 그 말로 하면 일단 재축이 돌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 재해로 멸실 그 말 철거하면 개축. 재해로 멸실이라면은 바로 재축이 돌면 되겠는데 재해로 멸실된 그 기존 건축물을 기존 건축물 다 사라졌단 말이에요. 사라졌는데 기존의 연면적 합계 범위에서 설령 기존의 층수 높이 동수가 약간 초과했다 하더라도 건축법령에 맞게 다시 축소하면 재축. 그런데 재해로 멸실된 그 대지에서 정전의 연면적기를 초과하여서 다시 축소하면 신축. 이걸 잘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신축을 보면 신축은 나대지에다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다가 건축물을 새로 축소하는 것도 신축.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주된 건축물을 나중에 축소하는 것도 신축. 이렇게 받으십시오. 넘어오셔서 넘어가시고 204페이지 대수선. 이 대수선은 바로 아홉 가지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면 대수선인데 대수선이 되려면 일단 증계제에 해당하지 않아야 된다. 증계제가 아니고 증축, 개축, 재축도 아닌데 박스 안에 있는 행위야 된다. 그때 박스 안에 있는 행위 중 첫 번째 내력벽의 평면적을 30정도 이상 수선 평균도 대수선. 근데 증설하고 해체할 때는 면적과 관계없이 무조건 대수선 되죠.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면 대수선. 그 다음에 기둥보호 지붕틀은 증설 해체할 때는 한 개만 증설 해체해도 대수선. 근데 수선 평할 때는 최소한도 3개 이상은 해야 한다. 받으시고 방하벽 방하구역을 받아 방하구역을 위한 벽을 증설 해체 수선 평균 대수선. 그 다음에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증설 해체 수선 평균 대수선. 다만 5개 계단은 안 들어갑니다. 5개 계단은 안 들어간다. 이걸 주의하시고 5개 계단은 주요 구조하니까 그걸 증설체 수선 변경해도 대수선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밑에 특히 이제 중에 미관주가 이미 지정되어 있다. 올해부터는 미관주는 지정하지 않고 없어졌습니다마는 이미 지정되어 있는 장소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 이 미관주에서 건축물을 일부 형태를 변경한다든가 일부 형태입니다. 일부 색채를 변경해서 대수 아니에요. 담장을 변경도 됐습니다. 이거 받으시고 그 다음에 다가구하고 다세대다 체크해. 이 다섯자인 주택이 꼭 나왔는데 다가구 주택의 가구 간 다세대의 세대 간 경계별 증설해체 수명에도 대수산. 그 다음에 밑에 건축물의 예백에다 체크해. 예백의 마감 자재를 증설해체 수선평도 대수산이다. 이렇게 받으시고 그때 평면적을 30m 이상 수선평이야 대수선 있죠. 거기에 대수선에서는 숫자가요 대수선이 세제로 됐으니까 3개 30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셔서 3번 용도 변경 나와 있죠. 이 용도 변경 꼭 시험에 한 문제 나와요. 근데 그 내용을 204쪽부터 205쪽까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건데요. 반드시 한 문제 나옵니다만은 용도 변경하게 될 때는요 밑에 그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 기준에 맞게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사용시면 건축물로 용도를 변경하는 자는 다음 구문 따라 특 시장수 구청장한테 용도 변경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이게 중요해. 용도 변경 허가 관청 신고 관청 누구냐 이게 중요해. 바로 다섯 명만 용도 변경 행정관청이다. 그래 이 광역시하고 6대 광역시에 있는 그런 또 서울특별시에 있는 건축물에 용도 변경권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 신고 관청이 절대 아닙니다. 구청장이 다 알아서 해줘요. 용도 변경시 허가상 신고사항이 있죠. 용도 변경을 하게 될 때에 오름차선으로 즉 하위시세권에서 상위시세권으로 용도를 허가받고 하위 상위시세권에서 하위시세권 내림차선으로 용도 변경할 때는 신고한다. 이게 중요하죠. 용도 변경 때 허가 기역 허가 대상이든 신고 대상이든 용도 변경하게 되는 부분은 받은 면적이 100종부터 이상이면 용도 변경 맞추고 나서 사용하려면 사용승인 받아야 됩니다. 다만 용도 변경하려는 바닥 면적기가 500종부터 미만이고 대수공사 수반되지 않으면 그때는 사용승인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을 하게 되었는데 바로 대수공사를 수반해서 했다면 그 면적이 100종부터 이상이라도 공사가 끝나고 사용승인 받아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귿 허가 대상만 적용됩니다. 디귿은 디귿이 아니라 원래 니은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 그때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 변경하는 바닥 면적 합계가 500종부터 이상인 경우 용도 변경 설계했다 체크해. 설계는 누가 해야 되냐 건축사. 그래서 건축사한 설계 규정을 적용합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그러는 거죠. 205페이지 용도 변경과 관련된 9개 시설군 이 표를 암기하지 않고서는 용도 변경은 손 안 댄 게 나아요. 알죠? 이 표를 암기하지 못하게 되면 양쪽 페이지는 포기한 게 낫다. 함지를 꼭 맞추고 싶으면 이 표를 먼저 암기하라고 그랬죠. 그래야 함지를 맞추죠. 그래 그 표를 암기법 밑에 동원해서 암기하면 되죠. 암기법 자산 전문 영교 근주구 자자 산우창 공예 자묘장 전방발 문문 종이관 영판우스타 교교 은호스야 근근 일리정 할 때 일리 주전무 교군 그동 이걸 암기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죠. 자 그래 용도 변경할 때에는 아홉 개 시설군 군자가 무리군이죠. 29개 용도 건축물 용도군이 있잖아요. 그래 이 28개 건축물 용도를 위험성의 정도와 같은 것들을 찾아가지고 9개 무리를 쳐놨는데 무리군자 그래 위험성의 정도가 큰 것들을 위에다 배치했어요. 그걸 상위시설군 밑으로 가면 갈수록 위험성 정도가 적은 것들 그리고 같은 시설군들은 위험성 정도와 같은 것들이죠. 그래 위험성 정도가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 상위시설부터 하위시설로 순차로 암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자산 전문 영교 근주구 그 다음에 또 자동차 관련 설권에는 어떤 용도가 분류되어 있는가 바로 자자 자동차 관련해서 하나밖에 없죠. 산업등 설권은 산운창 공예 자묘장 그래 산업등 시설권에는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 저장물 처리시설 자동차 관리시설 묘지 관리시설 그 다음에 그 장례시설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이 전방발 그 다음에 문문정유관 그 다음에 영 판우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이 교교 은호수야
다음에 근린 생활 쓰는 제1종 근생하고 제2종 근생 근근 1, 2종 2종 근생중 다종 생활 쓰는 제2조로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주주 업무 교군 주거 업무설은 단독태 공동태 업무설 그 다음 교정 군사설이 그 다음에 그동 이걸 암기하라고 그랬죠. 다 알기, 암기하고 계시죠. 자, 이 표에 근거해서 이렇게 여기 보세요. 하위시설군을 상위시설군 쪽으로 올라가면서 운동할 때는 뭐 한다고요? 허가 받아야 하신 거예요. 허가. 그 다음에 상위시설군을 하위시설군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영등한다 그때는 신고. 이렇게. 이때 같은 시설군 내에서 영등한다 같은 시설군 내에서 영등할 때는 하가 신고 필요 없죠. 자 여기 봐봐요. 이때 하가를 신고를 하든 용도 변경 신고를 하든 하가라든 그 건축물이 있는 곳이 6대 광역시다 그러면 광역시한테 허가 받으러 가고 신고하러 갈 일이 있어 없어요? 없죠. 이 건축물을 소지하고 있는 자치구청장한테 가서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도 그렇고 그래 이 건축물 있는 땅이 세종시면 특별자치시장한테 제주면 특별자치도사한테 여기 팔도 돼 있는 시에 있는 땅이면 시장한테 군에 있는 땅이면 군수한테 6대 광역시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한테 가서 처리하면 되죠. 이때 이 분들이 이 건축물당 건축물 대장을 기재해서 보관하고 있죠. 이 건축물 대장에는 이 건축물의 소유 상태, 누가 소유자다, 이용 상태, 어떤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 과거에 애당초 건축을 받아서 신축할 때에 용도를 숙박소로 해놨다 합시다. 모텔로. 그러면 용도가 바로 이걸로 딱 기재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숙박스를 운영하다 안 되니까 이 숙박스를 했던 것을 만약 종교설 용도 변경하고 싶다. 그때는 바로 올라가니까 허가 받을까 신고할까요? 종교설 변경한다면 허가 받아야죠. 허가 받고자 해서 이네들한테 허가 받았어요. 용도 변경. 허가 받았다면 이 용도 변경 허가 처리했던 이 관청에서 자체로 건축물 대장했다가 이것은 용도가 종교설로 변경됐다라고 기재해서 보관해요. 그래서 신고 허가 뭐 받아간 친구들이 별도로 간청했다가 이 건축물 대장상 기재사항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허가 받았던 건도 그렇고 신고 처리 받았던 것도 그래요. 그런데 또 이 종교설로 운영하고 있다가 장사 안 되니까 말이죠. 이걸 바로 저 수련설로 영등한다 이렇게 하면 내려가니까 그들은 신고하죠. 영등병 신고. 그때도 영등병 신고했던 경우에도 이 건물주가 이네들한테 가서 행정관청한테 가서 건축물 대장상 기재상을 바로 종교설에서 수련설로 변경 기재해 주세요라고 신청할 필요 없어요. 지네에 대해서 변경 기재합니다. 행정청에서. 그런데 자 이 수련설을 또 운영하다가 안 되니까 이쪽으로 바로 창고시설을 그냥 변경한다 합시다. 그때는 허가 받아야 되죠. 그리고 또 창고시설을 운영하다가 안 되니까 공좌로 변경한다 합시다. 공좌로 변경할 때는 허가 받을까 신고할까 아무것도 안 할까 아무것도 안 해. 다만 무엇을 해야 되냐 바로 건축물 대장상 건물주가 건축물 대장상 기재사항을 기재사항을 변경해 주세요라고 신청할 의무는 있어요. 네? 건축물 대장상 기재사항을 변경해 달라고 신청할 의무는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 내용을 아까 쭉 읽어보았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나머지 통과하고요 넘어가셔서 보면은 206페이지가 있죠. 206페이지부터 아까 209쪽까지 있는 여러분들이 잘 읽어두셔야 돼. 자, 빠른 속도로 그거 체크하고 쉬었다 하겠는데 206페이지 건축물로 용도별 종류와 관련해서 1번 단독태 2번 공동태를 묶어서 비교 공동태 그 종류하고 단독태 그 종류를 4개 짝짓기서 암기해야 되죠. 이미 다 알고 있죠. 공동태부터 볼까? 공동태는 아연 타기 이렇게 암기했어요. 공동태 종류가 몇 개 있다? 4개. 아연 타기.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그런데 단독되고 종류는 구조로 소유권이 하나만 인정되는 건축물인데 네 가지가 있죠. 공직자가 이용하는 주택인 공간이 있고 다가구, 다세대, 단독이 있죠. 그래 이 종류를 먼저 딱 암기. 다가구하고 다세대 특히 취입. 다가구는 단독되고 종류니까 그 건축물의 소유권 하나만 인정되는데 다세대인 주택은 공동택이기 때문에 세대마다 구분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는 주택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뜻은 암기해야 돼요. 아파트가 무엇이냐 하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몇 개층? 5개층 이상 공동태다. 연립과 다세대 뜻도 기본적으로 암기해야 돼요. 아파트도 중요하지만 연립과 다세대 뜻도 연초이다 이렇게 암기라고 했어요. 연초이다. 연립은 초가 다세대는 이하. 그래서 두 개 다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4개층이 아닌데 차이점은 초가가 연립 이하가 다세대. 660점대를 기준으로 해서 초가면 연립 이하면 다세대. 기숙사는 학교 공장 내 학생 학교 내 학생 공장 내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건축물인데요. 한계동의 그 공동 취사 시설 취사 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50% 미만인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참고로 보고 특히 교육 기본부대나 학생 복지 주택도 기숙사에 포함된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이런 줄 아셔서 다가구하고 다중증 등은 뜻을 좀 새겨 두셔야 돼요. 다가구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야 된다. 다가구부터 보면은 세 가지 요건을 구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공동택은 아니어야 되죠. 일단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3계층 이하이 돼 주택 한계동호 주택으로 쓰는 바닷물 자격이 330점대가 아니라 660점대 이하야 되고 19세 이하만 거주하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다중이란 것은 학생 직장이 여러 명이 살고 있는 그런 집인데 각 세대는요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해야 됩니다. 각실은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어서 안 돼요.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할 것 때 독자 앞에다가 각실은 이렇게 하나 써보세요. 각실은 각 방을 말해. 각 방을. 각실은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한계동호 주택으로 쓰는 바닷물 지기는 330평대여야 되고 3계층 이하로 끝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좀 봐두셔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3번하고 4번에서 1종 근린생활하고 2종 근린생활을 구별해서 알아주셔야 됩니다. 1종 근생으로는 여기에 있는 것 정도는 자주 봐두셔야 돼요. 식품점 같은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은 1000점대 미만인 것. 1000점대 이상이면 상점이 돼가지고 판매수로 바뀌어버립니다. 1000점대 이상이면 판매수에 되고요. 1000점대 미만일 때만 제1종 근생이 돼요. 1종 근생이면 웬만한 용도지면 다 입지가 가능해요. 4번 휴게음식용종 300점부터 위만은 1종 이상이면 2종입니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이 정도 보시 1종 치과원 한의원 그 다음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이 정도 보시고 1종 그 다음에 4번 지역자치센터 공공도서로서 1000점부터 위만인 거 마을회관 그 다음에 밑에 변전소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사무소 중 30종부터 미만인 것. 이 정도는 꼭 1종을 받으시고 2종에서 미출층 것을 위주로 보시면 돼요. 총포판매소 그 다음에 일반식점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병원 이건 중요해요. 4번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병원은 2종이다. 그 다음에 밑에 4번 독서실 기원 4번 테니스장 골프 연습장 500종부터 미만인 것만 그 다음에 이상이 운동셀이에요. 이상이 운동셀입니다. 그 다음에 차번 부동산 중개사무소 중 30점부터 이상 500점부터 미만인 것은 2종 이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카번도 중요해요. 다중생활시설 중 500점부터 미만은 2종인데 이상이면 숙박시설 돼버려요. 타번도 중요한데 단란주점 중 150점부터 미만은 2종 이상이면 유락시설 됩니다. 파번 중요합니다. 안마수소 노림성은 유락시설이 아니라 2종 근생이다 이거. 그 다음에 문화 및 집회설에는 동물원 식물이 있다 이거 중요하고 넘어가서 보면 쭉쭉 넘어가셔서 운수시설 네 가지 꼭 받으세요. 운수시설 네 가지 그것은 특히 저기 20번하고 헷갈려서 안 돼요. 자동차 관련서라고 헷갈려서 안 돼요. 자동차 관련서라고 헷갈려서 안 된다.
그 운수스는 여객 자동차 터미널, 철도 항만 공항을 말하죠. 근데 자동차 관리스는 폐차장 뭐 자동차 운전 자동차 정비학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9번하고 아까 일종 근생인 치과원 한의원 이런 것들을 헷갈리시는데요. 이 9번은 인간들이 이용하는 병원 중 2번 3이 구비되어 있는 것들이 의료시설인데요. 치과병원, 한반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은 종합병원 의료시설이다. 아까 근데 동물병원은 2종 근생했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격리병원도 전염병원도 의료시설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용시설에서 자동차공과 무다공은 아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동차공과 무다공은 교육용시설이 아니고 무다공에 따뜻함을 쳐서 위락설, 림 그렇게 써놓고 자동차공은 바로 자동차 관련 시설이죠. 그 다음에 내려가셔서 쭉쭉 내려가면 수련시설 중요하네요. 수련시설은 유스텔 그리고 야외정장시설 중 300점 대상 두 가지만 받으시고 업무실에서 오피트 잘 나와요. 오피트는 업무실이다. 그 다음에 15번 호스텔은 숙박설 관광 숙박설에는 휴양 콘돔이 있다. 휴양 콘돔염은 바로 관광 숙박설이고요. 다중생활설 중 500종대 이상인 것도 숙박설입니다. 아까 500종대 미만은 2종 근생했죠. 16번 중요합니다. 위락설은 오직 상업적인 입직 하나인데 바로 위락설에 해당한 것들은 잘 받으셔야 돼요. 바닥면적 합계 150종대 이상인 단란점 위락설이지만 미만은 2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흥지점 카지노 용합소 그 다음에 무도학원 무도장 꼭 받으시고 그 다음에 쭉 내려 창고시설 터미널 중에서도 아까 여객 자동차 터미널은 운수시설이고요. 물류 터미널은 창고시설을 취해 집배성설도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시설에서 취소 도로를 판매해서 두 가지는 꼭 받으시고 폐차장은 자동차 관리시설 아까 했죠. 그 다음에 도축장 도교장 이것은 동물식물 관리시설이다. 근데 아까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이런 것들은 아까 뭐 했나요? 제2종 근생했죠. 그리고 아까 동물병원 2종 근생했는데 동물원과 식물원은 문화매 집회설이었습니다. 어느 쪽도 모셔서 고물상은 자원 순환관리설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묘지 관련설 보시면 화장시설 정교설에 해당하지 않는 봉한다. 그 다음에 묘지와 자연장이 부수되는 건축물 특히 라범 동물 화장시설 동물 화장시설과 동물 건조장시설 이것도 묘지 관리설이다. 이것은 동물식물 관리설이 아니다. 동물 전용 납골설 이것들은 다 묘지 관련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거하고 아까 동물원 식물원 이거다 하고 아까 했죠. 동물원 식물원 문화매 집회설 동물병원 그 다음에 동물미용실 이런 것들은 다 2종 근생했죠.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으로 오셔서 야외 음악당 야외 극장 이것은 무엇에 속합니까? 관광 휴게설 관광 휴게설 두 가지는 꼭 암기하세요. 야외 음악당과 야외 극장 꼭 받으시고 장례시설은 인간들이 이용하는 장례시장하고 동물 전용 장례시장이 있다. 이렇게 장례시설은 두 가지 했죠. 그거하고 아까 동물 화장시설 그리고 동물 건조장시설 동물 전용 납포시설 이거다고 헷갈리면 안되겠네요. 야영장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야영장시설 중에서도 그 바닷면적합계가 300종부터 미만인 것만 야영장시설로 근데 300종부터 이상이 야영장 수련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이거 받으시고 밑에 건축법령상 건축물로 용도분류 핵심체크 이제 금방 했던 것들을 중요한 것들을 비교해놨으니까 읽어보시고 210페이지 지하층을 잠시 쉬었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